이 좁은 방에선 단둘이. 아, 괜히 고백했어. 먼저 일어나 볼게요. 일할 시간이라서. 에?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 이 정보왕이 스타일이 아니지. 아버님은 마지막 남은 그 땅 하나 제게 넘겨주신 겁니다. 왜 나를 낳았어? 부인 판사가 내 오른팔이잖아. 그 부장님은 왼손잡이시잖아요. 부장이 얘기하잖아. 아이, 그래도 가족이고 형제가들인데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. 아, 더 막 싸워보세요. 더 싸워요.